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엘리, 홈니,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그 언약궤가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앞에 그 신전 위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제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며 해산하고 슬퍼하지요. 마치 출애굽의 위대한 유산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만 같은 비극적인 상황의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 신 앞에 처참히 짓밟힌 것만 같은 모습이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현재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기준에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단서가 어제 일단 본 4장의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야기가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7장에 가서 3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4장 1절 그리고 7장 3절 그 두 개를 마치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 온 족속에게 전파되니라.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 사이에 엘리, 홈니, 비느하스 그리고 기존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문화와 관습들이 패배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며 민족의 영적 갱신을 일으키는 사무엘상 7장 사건 이전에 그 전조 사건으로 어제부터 내일까지 볼 4장 6장에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패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오직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패배란 없습니다. 오직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침내 승리합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5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이 탈취해 가죠. 당시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국가들이 연합체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합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뭐 왕을 세워서 갑자기 급속도로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개의 도시국가 이름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자이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안 지역에 세 개의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에그론과 가드가 내륙 지역에 있어서 약간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과 좀 이렇게 국경에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개의 나라 중에 가장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궤는 멀쩡한데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쓰러집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더 재밌습니다. 첫 번째, 다곤 신상이 이렇게 무너지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러진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겠지요. 사람이 우상을 세웠을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실제 모습은 사람이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욕망을 투사한 우상일 뿐.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자신이 세운 그것에 허망하게 숭배하고 있는 자기 모순, 그런 어리석음,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의 허구는 결국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재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출신입니까? 학력입니까? 무엇입니까? 혹은 그 우상이 없어서 결핍을 누리고 있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고 자신이 세운 것에 숭배하고 있는 자기 모순이고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기뻐하시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의 조금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홀로 블레셋 전역에서 그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떨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곤 신상은 두 번 쓰러집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한 명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곤 신상은 두 번 쓰러지고 그의 손목과 머리가 부러집니다. 불결함을 감지한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 가드로 궤를 옮기죠. 가드로 옮긴 후에는 독한 종기가 그 지역에 창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이때 이른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략,
그것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블레셋 국가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지적해낸 것입니다. 바로 다섯 개의 연합국가로 도시국가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블레셋의 분열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인지 결국 11절 12절에서 블레셋 방백 다섯 개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섯 개 도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하죠.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 대단한 전리품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자신의 위대한 출애굽 유산이 다 빼앗긴 것만 같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 옛날로 치면 옥새를 빼앗긴 것과도 같은 가장 크고 중요한 전리품인데 승리의 상징인데 그것도 당시 고대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그 국가의 신. 근데 그것을 상대 국가로 반환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엘시아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궤가 놀랍게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요. 이 전능의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축복드립니다. 인간에게는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순간순간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삶인데 왜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고난이 끝없이 닥쳐오는가? 진정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맞나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삶의 형편, 그대로 인 어려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때로 인간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보다 내가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제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천성적으로 감정이 좀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선을 캐치하고 그것에 맞게 좀 반응하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눈치가 없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기도 정말 저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라 과연 나에게 공감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근래에는 이전에 없었던 공감의 감수성이 생겨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성도들의 여러 아픔에 또한 어려운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그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그렇게 공감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같이 우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분들의 삶 앞에서 제 미약함과 너무나도 자금을 발견하고 도대체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제 마음을 때때로는 우울함이 지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처진 마음으로 중보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한 최근에 어느 날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공감해서 그치지 말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는데도 이가봇 관념치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쓰러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진짜 완전히 희망도 없이 진짜 나라가 멸망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여길 때 조차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몇 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이었죠. 감당할 만한 시험, 통과할 만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절망시키는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역사하심의 권능이 더 크다.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과 어려움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읽읍시다.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이 보기에 또한 우리의 기준에 때때로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패배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아침이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을 바라봅시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인간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블레셋의 한복판에서 다곤신상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놀랍게 역사하사 아버지 어떤 삶의 형편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칭찬임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사망 권세가 조금도 건드릴 수 없고 악한 권세가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나니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아버지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패배와 절망을 이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손으로 주님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주님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주님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주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에 감사하게 하신, 고난을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되 주여, 바라건대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속히 주의 새 일을, 아버지 새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옵소서. 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어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 친밀히 동행하사 주만 바라볼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날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급히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건강과 삶의 형편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 주의 사랑의 권능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